언니, 네. 언니가 지금 이 지역에서 네. 처음부터 살던 지역이 아니었죠. 네. 언니 일로 이사 온 거죠. 네. 언니 이 지역으로 이사 오고서부터 언니 지금 표현을 하자면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이잖아. 아까 그러니까 말, 내가 지금 표현을 잘못 말을 해서 그러는데 왜 언니를 보면 그냥 말라가는 그런 기분이 들지? 그 말은 그 안에 단단한 게 보이지가 않고 보이지 않게 시들시들 죽어가는 그런 기분. 그 말은 표현을 하자면 언니가 이 집에 이사를 가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오시고 난 다음부터 재미를 못 느꼈다. 여기에서 사시면서 언니는 지금 피말라가고 있다. 피말라간다는 표현이 맞겠지. 어? 그러면서 원래 언니가 신랑하고 결혼을 했을 때, 살았을 때, 혼인신고를 했을 때 지금 한 8년 됐어요. 10년 그 무렵이 됐어요. 7년 정도? 그쵸? 8년 그 무렵 정도 됐죠. 근데 3년부터 여기가 오기 시작한 지가 결혼하시고 결혼하고 3년 돼서 여기로 오신 거야? 아니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여기로 오신 거야? 네. 근데 3년 전부터, 그러니까 3년 후부터 언니는 신랑하고 말을 하자면 각방 아닌 각방 생활을 하듯이, 말문이 막히듯이 그런 생활을 지금 날까지 하고 지냈대요. 보이지 않는 기싸움, 보이지 않는 눈물. 언니는 지금 날까지 그 눈물을 합치면 한강이 강을 넘었을 정도로의 그 물이 너무나도 내 마음에 고여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 외로운 삶을 어떻게 버티고 살았어? 말안 그냥 하면 바쁘게 살았어요. 바쁘게? 네. 그리고 저희가 애완동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개를 보면서 살았어요. 그래요? 네. 이 신랑이, 신랑의 성향을 보면 되게 이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나밖에 모르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건들지를 않으면 너무 온순한 저기예요. 신랑이에요. 온순한 신랑이야. 바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1인자의 신랑이에요. 근데 언니하고의 둘의 그 공간에서 있으면 너무 냉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말 한마디에 가시가 너무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말은 막해요. 그거에 언니가 질려버렸다고 그래요. 네. 그거에 너무 정을 줄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고, 내년 수전, 올해는 좀 지나갔고, 내년 수전, 내후년 수전에 언니가 이별을 할까, 아니면 그냥 내 성격을 다 죽이고, 복종을 하고선 살까에 그, 딱그 시점에 지금 있어요. 근데 언니는 지금 그 신랑하고 안 헤어지려고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운기를 봤을 때는 이미 이별수가 들어와 있어. 왜 이별수가 들어와 있느냐면 내 공간에 내 신랑이 차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에 지금 신랑이 말을 하자면 다른 님이 그 공간을 차지를 하고 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만큼의 다른 사람한테 내 삶을 보상을 받고 싶다. 지금 그러니까 지칠 만큼의 너무 지쳤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시고 이 사람의 신랑은 언니의 성격을 절대로 못 바꿔. 절대로 못못 바꿔.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차라리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언니가 노력이라도 해보고, 노력을 안 해본 거는 아니에요. 노력을 했어, 분명히. 근데, 집에 들어오면, 이 사람이 술을 좋아해요. 술못 먹어요. 근데, 왜한 번씩 내 성격을 그냥 다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언니한테 눈에 살기가 끼듯이, 응? 뭐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가끔 쓸데없이 돌아요. 그러니까 트집 잡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여자들이 생리하는 것처럼 몇 달에 한 번씩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언니네, 그러니까 솔직히 이 말을 하면 되게 실상한데 언니네 집이나 신랑의 집이나 나같이 이렇게 무속인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집이 있어요. 네, 어? 네. 그러면 결론은 신의 싸움을 한다는 소리야. 신의 싸움을 한다는 소리는 서로 간에 이 사주나 이 사주나 무당의 사주예요. 박수의 사주이고. 그러면 안 만나면 보고 싶어. 응? 안 보면 보고 싶고. 근데 한 공간에서 있으면 이 사람을 서로 간에 때려 죽이고 싶어요. 응? 정말 숨이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냥 그 한 사람이 있는 자체가 그 환경이, 어? 그 분위기가 너무 숨이 막히는 거야. 언니 집에 들어가려고 폼 잡았다가도 문 앞에서 망설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네. 그만큼의 내 집인데도 내 집을 남의 집처럼, 어? 정말로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게 억울하지 않아, 언니 인생이? 억울하지 않아요. 왜 이쪽으로 이사를 하셨어? 이 방향에? 이 사람 때문에. 이 방향에 전혀 언니는 맞지를 않았다, 지금 그래요. 언니는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셔서 한 번도 내가 웃어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맨날 누가 남들이 보면 왜 이렇게, 어? 그 집의 아내는 왜 이렇게 얼굴에 그늘이 껴 있어? 그런 말을 항상 언니는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바깥에를 가더라도 어거지로 끌려가는 그런 게 있는 건지. 응?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자면 왜 신랑한테 받지 말아야 될 상처를 받았노라. 받지 말아야 될 상처를 강제적으로 받았노라. 지금 그래요. 네. 그러면서 언니가 마음의 문을 닫았노라. 응? 네. 응. 언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언니 이혼하려고 왔잖아. 응? 근데 예전에 이제 항상 그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안 되면 헤어져야지. 이제 그 생각은 하고 안 되면 헤어질 거. 이 생각 계속 하고 있어요. 못 버티면. 근데 지금 우선 애완동물이 있어서 얘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가 참고 얘가 이제 나중에 죽고 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걸릴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얘 때문에 지금 버티고 살고 있는 게 되게 크거든요. 처음부터도 얘 오고 나서 얘 때문에 살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얘 이제 얘 때문에 살았거든요. 하루에 매일같이 언니는 밤마다 가방을 싸고선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러시는데요. 네. 그리고 작년 5년 전 그 무렵으로 부모의 그 라인에 상문지기가 들어왔노라. 응? 네. 누구예요? 아직... 왜 이 말을 하냐면 신랑이 갑자기 처음부터 이랬던 또라이의 신랑이 아니었대요. 또라이가 전혀 아니었대요. 근데 지금 이 성향이 바뀌기 시작한 지가 5년, 6년 그 무렵부터 신랑이 그냥 또라이가 진짜 보이지 않는 또라이가 돼버렸다는 걸 말을 하는 거고 바깥을 나가는 거를 싫어해요. 본인이야? 네. 집에서 방콕하면서 어? 집에서만 난리를 치냐는 거를 말을 하는 거야.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더라도 같이 나가야 되고. 그럼 결론은 바깥 생활을 안 한다는 거야. 근데 같이 나가면은 매주 영화 보러 가고 해요. 그건 하는데. 왜? 바깥에 나가서까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미지가 뭐가 돼요? 그렇죠? 엄청 사이좋은 부부예요. 바깥에는 지인들한테도. 네. 근데 안에 들어가는 순간, 대문은 여는 순간, 문을 현관문을 여는 순간에 그의 착한 신랑은 없어. 응? 착한 신랑은 없어요. 이런 삶을 언니가 어떻게 버티고 살 거야? 그 눈빛 자체가 너무나도 괴로운 삶인데. 응?
듣기보다 정말 싫은 게 그 사람의 숨소리예요. 응? 네. 응? 끄덕끄덕거리기만 네. 하면, 끄덕끄덕거리기만 네. 하면 나 혼자 점을 보고 있는 거겠죠. 그치? 근데. 돈 때문에 살고 있어요. 돈 때문에? 돈 모아서. 우선 지금 솔직히 당장은 안 되고. 돈 좀 모아서 이제. 예전에는 돈 모으기도 이제 돈도 없이 짜증나니까 그냥 정리해버리고 막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좀 버텨서 돈 모아서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때까지 그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언니는 절대로 금전이 마르는 사주는 아니에요. 내가 네. 그 대신에 고생은 해야 돼요. 그 말은 어느 누구나 내가 발품을 품으면 돈은 벌 수 있어. 하지만 돈이 안 따르는 사람도 있는데 언니는 여기를 가서라도 돈을 번다 하면 그만큼 돈은 따라와. 네. 그리고 언니가 사람의 인덕이 절대로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인이 됐던 어느 누가 됐던 내가 이별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혼자서 벌어야 되겠다. 내가 혼자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옆에서도 충분히 도울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도와주려고 아마 언니한테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언니가 신랑이 돈이 안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게 언니가 겁먹어서 지금 못 나오는 상황이라면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말을 다 안 했지만 신랑을 낱낱이 펼쳐보면 진짜 몬새끼야. 진짜 몬새끼예요. 언니가 그나마 성격이니까 지금 버티고 살았지 나 같으면 그 사람하고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또라이하고 어느 누구랑 같이 살아? 왜? 지밖에 몰라요. 지밖에 모르고 남의 배려는 상대방이 있을 때 내 마누라한테 배려심이 있는 거지 단둘이 있을 때는 배려심이라고 좆도 없어요. 응? 네. 그리고 막말로 지집도 아니잖아. 지집도 아니면서 왜 지집이냥 마냥 생색내고 지랄이야. 안 그래요? 네. 내 마누라가 내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집 앞에서 망설이다가 집에 간신히 들어간다는 게 말이 돼요? 진짜로? 못 같은 새끼야. 진짜 못 같은 새끼예요. 그걸 인간이라고 언니는 옆에다 두고 있는 언니도 나름대로 고통스럽겠지만 언니가 도망가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언니가 거기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언니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야. 네. 죽을 때까지 못 헤어진다고 그런 얘기가. 그게 원인이라고. 언니가 겁이 나서 언니가 돈을 못 벌어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언니가 예를 들어서 나 몰래 그 인간 몰래 어느 지인 집에 숨어 있는다고 해도 그 인간은 그 지인 집까지 가서 언니를 데려다가 집 앞에다가 앉힐 사람이야. 맞아요. 그 인간한테 벗을 수 없는 게 언니가 너무 비참한 거지. 그 인간이 정말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게 억울한 거예요. 남들은 너무 착한 신랑이야. 남들이 어머 어떻게 그렇게 착한 신랑을 만나서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 죽여버리고 싶어. 그 입을. 네. 내 말 틀려요? 근데 여자랑 바람 날 일은 없나요? 차라리 바람이 그 사람 해. 바람 못 나요. 언니가 바람 나면 낫지 그 사람은 바람을 못 나요. 저는 바람이 먼저 바람을 펴서 아니요 차라리 이혼을 해서 보내주고 아니요 언니가 먼저 바람 펴.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건데 네. 남의 가정을 가지고 파탄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성향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삶을 봤을 때는 언니가 바람을 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어? 네. 언니가 바람을 필 수밖에 없어요. 벌벌벌 떨고 있잖아. 벌벌벌. 그 사람이 오면은 오는 순간이 벌벌벌이야. 어? 그 고통을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냐는 거야. 정말 존경스러워요. 비꼬는 말 아니야. 네. 정말 존경스러워요. 진짜로. 맞아요. 밤에 퇴근하고 오면은 퇴근하기 오기 전에 먼저 자고요. 제가. 그러니까. 위치를 추적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는 게 어디 가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집에 언제 오나 그거 보고 그러니까요. 집에 늦게 와야 된 이걸로 본 거거든요. 그 삶을 언니 어떻게 버티고 살았어? 정말 같은 여자인 나도 그 인간을 때려 죽이고 싶은데
그 인간이 예를 들어서 언니, 언니가 슈퍼를 나가더라도 슈퍼를 나가더라도 그 사람이 언니가 들어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들어오지? 그러면 좀 늦잖아. 바로 전화해. 맞아. 어디야? 야,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새끼다 진짜. 응? 근데 내년, 내후년에 분명히 이별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언니한테 내 점사를 내리자면 마무리를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겁먹지 말고 분명히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정말 언니 순수한 면만 보고 언니라는 사람만 보고 다가가 오는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네. 어? 행복해. 그냥 행복한 삶을 살아 언니.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세상인데 뭐하러 언니 있잖아.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어? 왜 그런 숨막힌 생활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언니 둘 사이에는 삼신이 들어오질 않아요. 네. 응? 삼신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 악랄하게 언니를 괴롭힐 거예요. 분명히 내년 수전에는 이 신랑이 더 또라이가 되라예요. 어? 또라이가 더 되라야. 그러면 내년에 들어오는 시기에 정리를 하세요. 분명히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하실 거예요. 네. 응? 일단 안 그래도 애기 때문에 조금 많이 싸우는 것 그 부담이 있어가지고 그러지 마.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좀 심하거든요 요즘에. 아마 그게 더 할 거예요. 그게 더 할 거고 그리고 더 의심병이 더 많이 쌓일 거예요. 나중에는 언니가 돈도 넉넉하게 벌어다 주면서 예를 들어서 그냥 풍족하게 벌어다 주면서 너 생활을 해. 그러고 그냥 너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언니가 어련히 알아서 신랑한테 끔찍하게 잘할 사람이야. 어? 근데 주면서 생색내면서 그걸 갖다 다 어디다가 썼냐고 의심병처럼 낱낱이 어? 꼬치꼬치 캐물어. 그러면 차라리 벌어다 주지들 말든가. 안 그래요? 그러면서 또 딴 데 가서 그 직장 생활을 하게끔 또 두지를 않아. 네, 맞아요. 그게 상또라이지.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 뭐 어쩌라고 그럼. 그냥 그 눈앞에서만, 지 앞에서만 바라보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집에만 있고, 집에서 기다리고. 그래도 지금 많이 나아진 건데, 처음에는. 아니요, 안 나아졌어요. 잠시 잠깐에 그게 조금 재워진 거지 절대로 그 성향 못 버려요. 버리면 버려서 그 사람이 성격이 바뀌어서 그 사람이 삶이 제대로 바뀌어서 내가 점을 잘못 봤으면 나중에 따지러 와. 근데 내 점으로는 절대로 못 바꿔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바꿔요. 그러면 언니가 어느 정도 내년 수전에 이별설 들어왔을 때 마무리하는 게 언니가 살 길이야. 안 놔주겠죠. 안 놔줘요. 왜? 언니 같은 사람 어디 가서 못 만나거든. 언니 같은 사람 어디 가서 못 만나요. 그 성향에. 절대로.